하나? 네 오빠가 심연과 함께 있을 줄이야. 기운내. 페이머는 너랑 네 오빠를 믿어. 받아들이기 힘들겠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멈출 순 없잖아. 안 그래? 네 오빤 우리한테 여행의 종점에 도달하라고 했어. 우리와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야. 여행이 뭐고 종점은 또 뭔지 우리가 가서 확인해야 한다고. 헤헤, 앞으로도 좋은 가이드가 되어줄게. 근데 여행을 계속하려면 이제 어디로 가야 하지? 그때 너와 오빠를 떨어뜨려놓은 그 신 말하는 거지? 그래, 그 신이야말로 이 복잡한 상황을 만든 장본인이니까. 히히, 난 네 편이야. 생각만 해도 속이 다 후련하다. 그러니까 바람의 신과 바위의 신을 제외하면 이제... 응, 전에 종려가 이나즈마는 지금 쇄국 상태라서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갈 수 없다고 했잖아? 일단 이나즈마 사람을 찾아가서 방법이 있는지 물어볼까? 아, 나도 생각났어! 리와랑의 아츠코! 이나즈마에서 왔잖아! 우리 아츠코한테 가서 물어보자! 안녕! 아니지, 만나서 반가워! 편지 인사법이 아직 익숙하지 않네. 내게 무슨 볼일이 있어? 이나즈마에 가는 방법을 알고 싶어서 왔어! 아, 그랬구나. 방법이 알긴 알지. 잘됐다! 제대로 찾아왔어! 근데 성공할 확률이 엄청 낮은 방법이야. 왜? 확률이 엄청 낮다고? 그럼 넌 여기까지 어떻게 온 건데? 그 방법을 써서 왔으니까 그게 얼마나 위험한지 아는 거라고. 그때 을지할 거라곤 내가 엮은 뗏목뿐이었어. 앞에서는 폭풍우가 몰아치고 뒤에서는 추격병이 쫓아왔지. 도망쳐 나온 후에 난 바다에서 며칠을 표류했어. 식량과 물도 다 바닥나서 이대로 죽는 줄 알고 기절했지. 근데 그게 끝이 아니었어. 아니, 새로운 시작을 맞이했다고 해야 할까? 맞아, 진짜 구사일생이었지. 신의 보살핌이 아니었다면 목숨을 잃었을 거야. 으이, 너무 위험하잖아! 그렇게 해서라도 이나즈마를 떠난 이유가 뭐야? 거긴 너무 갑갑하거든. 분위기도 숨막히고 출입하려면 간조봉행의 여러 심사를 거쳐야 해. 내 성격과는 진짜 안 맞았어. 간조봉행? 그게 뭐야? 이나즈마의 행정 업무를 맡고 있는 기관을 삼봉행이라고 해. 쉽게 말하면 리월의 칠성팔부서 같은 거지? 간조봉행의 직무 중 하나가 이나즈마를 출입하는 사람의 신분을 철저히 심사하고 이도에서 외지인을 일괄적으로 관리하는 거야. 그리고 최근의 안수령은 텐요봉행에서 집행해. 그들은 나이든 쇼군의 대행자처럼 충성스럽고 매정하지. 고향을 욕하는 게 좋진 않지만 그런 숨막히는 분위기에서 오래 지내다간 삶의 희망을 잃게 될 거야. 그러니까 꼭 가야 할 이유가 있는 게 아니라면 이나즈마엔 가지 않는 게 좋아. 하지만 이나즈마의 바다는 폭풍우가 끊이지 않아. 그 폭풍우를 뚫는다고 해도 쇄국령을 집행하는 무사를 피해가야 돼. 모든 장애물을 돌파하고 이나즈마에서 외국인을 접대하는 이도에 도착해도 관련 증명서를 보여주지 않으면 쫓겨나. 대놓고 외지인이 이나즈마에 접근 못하게 하는 거잖아. 거긴 섬내 물자 공급과 정보 교류를 위해 세운 항구일 뿐이야. 평범한 외지인은 서류를 받기도 힘들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겠다면 방법이 하나 있긴 해. 뗏목은 너무 위험해. 게다가 난 배멀미도 있다고. 그거 말고 다른 방법이 있어. 리월의 유명한 남십자 함대에 부탁하는 거야. 그들은 늘 멀리 항해를 나가니까 아는 게 많아. 어쩌면 그 폭풍우를 뚫을 방법을 알지도 모르지. 하지만 그들은 무장함대잖아? 우리의 부탁을 쉽게 들어줄까? 그건 너희한테 달렸어. 그들의 우두머리인 북두를 설득할 수 있다면 가능할 거야. 남십자 함대의 기함 사조성호가 보급 때문에 고운가 근처에 정박 중이래. 지금 출발하면 만날 수 있을지도 몰라.
그럼 당장 출발해야겠다. 북두라는 대장을 만나러 가자. 넌, 아, 누군지 알겠군. 우인단과 오세를 맞섰던 그 여행자 맞지? 은광한테 견문이 풍부하고 실력이 탁월한 여행자가 리워를 구했다고 들었어. 그런 까다로운 사람한테 좋은 평가를 받는 건 쉽지 않지. 그 얘기를 듣고 대체 어떤 사람인지 꼭 만나보고 싶었어. 네 차림새와 옆에 조그만 녀석을 보고 네가 그 여행자란 걸 알았지. 으이, 난 조그만 녀석이 아니라 페이몬이라고! 페이몬? 참 재미난 생명체네. 두 사람에게선 바람과 돼지뿐만 아니라 별 하늘의 냄새도 느껴져. 에? 뭐가 느껴진다고? 이건 처음 들어보는 이상한 소리네. 아무것도 아니야. 난 운명적인 만남엔 분명 그럴만한 이유가 있다고 믿을 뿐이지. 비슷한데? 이나즈마에서는 그렇게 안 부를걸? 이쪽은 카에데아라 카즈아. 사정에 있어서 당분간 내 배에 머무르고 있어. 시도 때도 없이 문학적인 시구를 읊어대지. 배와 바람이 있는 곳에 시가 없다면 너무 운치 없잖아요. 일리 있군. 차라리 남십자 무술대회 개막식 때 신앙송을 하는 게 어때? 그건 그때 흥이 올라야죠. 어떤 목적을 위해 지어진 시는 의미가 반감되거든요. 흔히 있는 기회가 아니야. 게다가 이번엔 영웅도 참가하는데 그렇게 단칼에 거절하지 마. 잠깐! 남십자 무술대회는 뭐야? 영웅은 또 누구고? 어라? 너희 참가 신청하러 온 거 아니었어? 남십자 무술대회는 내가 개최하는 무예 대회야. 실력을 자랑하고 싶은 사람들이 대거 참가하지. 대회로 참가하려면 두 가지 규칙이 있어. 첫째, 명성이 있어야 해. 무술에 대해 전혀 모르면서 재미로만 참가하는 건 안 돼. 물론 넌 걱정할 필요 없어. 넌 누구보다 명성이 자자하니까. 둘째, 신의 눈을 지닌 자는 대회에 참가할 수 없어. 그러면 실력 차이가 너무 나잖아. 네가 실력에 자신 있다는 건 알아. 하지만 리월에는 숨은 고수들이 많으니까 얕보지 말라고. 너처럼 리월을 구한 영웅이 내 무술 대회에 참가한다면 엄청난 화제가 될 거야. 고수들도 더 많이 대회에 참가할 거고. 하지만 우린 무술대회에 참가하러 온 게 아니야. 너무 성급히 결정하지 마. 이번 무술대회에는 특별한 상품이 걸려 있으니까. 그건 바로 임자 없는 신의 눈! 사실 그건 내가 준비한 거야. 무술대회의 우승자가 이 임자 없는 신의 눈을 깨울 수 있다면 그건 그 사람께 되는 거지. 진짜 그런 게 있단 말이야? 신의 눈을 지닌 사람이 죽고 나면 신의 눈은 빛을 잃게 돼. 하지만 외형이 소멸되진 않아. 그 외형으로 뭘 할 수 있을지 아직 모르겠지만 그게 남아있다는 건 계승 가능하다는 뜻일지도 몰라. 맞아. 신의 눈은 신의 인정을 받았다는 표시잖아. 그렇다면 그걸 다시 빛나게 해줄 사람은 강자 중에 강자여야지. 강자를 찾고 신의 눈도 다시 빛나게 해줄 겸 이번 남십자 무술대회를 개최한 거야. 신의 눈이 없다면 이건 최고의 기회라고. 신의 눈을 얻고 싶지 않아? 맞아! 우린 무술대회보다 이나즈마에 가는 방법이 더 궁금하다고! 이나즈마? 그곳에 가고 싶다고? 에휴, 진작 말하지. 까짓 거 가지 뭐. 그럼 네가 우승하면 임자 없는 신의 눈과 이나즈마로 가는 사조성호 티켓 중에서 하나 고르면 되겠네. 에휴, 그냥 얘를 무술대회에 참가시키고 싶은 거잖아.
그야 당연하지. 강자들이 많을수록 무술대회가 더 흥미진진하지 않겠어? 게다가 넌 내가 꼭 초청하고 싶은 사람이고. 어쩌지? 이나즈마에 가려면 참가해야 될 것 같아. 그럼 일단 가서 신청해. 무술대회 경기장은 고운각에 있어. 이따가 나도 카즈아와 그쪽으로 갈 거야. 이제 결과를 기다리기만 하면 되겠군. 나쁘지 않아. 빨리 가봐. 신청 장소는 고운각에 있어. 경기장을 설치해놨으니 가면 바로 보일 거야. 이 거라도 소리를 들어봐. 무술 대회라. 이나즈마에서 유행하는 결투가 떠오르네. 다만 이건 생사결이 금지된 비무라 모든 잠재력을 끌어올리지 못하지. 신청하기 전에 어떤 참가자들이 있는지 살펴보자. 북두가 참가자들이 다 유명하다고 했잖아? 우리 상대는 어떤 사람일까? 젊은 친구, 보아하니 자네도 남십자 무술대회에 참가로 왔나 보군. 내 경쟁자가 한 명 더 늘어났단 말이지? 너도 우승을 노리고 있는 거야? 당연하지. 이왕 출전했으니 목표는 무조건 우승이야. 신의 눈은 내게 있어 가장 마지막이자 가장 중요한 퍼즐이거든. 아니, 난 구체적으로 뭘 하고 싶다기보단 완벽한 사람이 되고 싶어. 자랑처럼 들리겠지만 난 평생 아무런 탈 없이 아주 순탄하게 살아왔어. 시험에서 실패해 본 적도 없고 장사하면서도 돈을 쉽게 벌어들였지. 인간관계도 아주 원만했고. 사람들의 눈엔 내가 완벽한 사람처럼 보이겠지만 난 그런 평가에 현혹되지 않아. 나한텐 아직 부족한 게 하나 있거든. 바로 신의 눈이지. 으아, 너처럼 자신감이 넘치는 사람은 처음 봐.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 남십자 함대에 지인이 있는데 그 사람은 내가 대단하단 걸 알아서 이번에 특별히 나한테 출전 자격을 줬거든. 널 응원해줄 사람도 많이 데려왔어. 다들 나와 친한 이웃들이야. 물론 나도 며칠 동안이나 비전 무술을 익혔으니 내 참부적인 재능으론 대충 싸워도 우승할 수 있을 거야. 너도 내 비범한 기운을 느꼈구나. 하지만 나한테 너무 빠지지 마. 자, 그럼 난 경기 전에 준비를 좀 더 해야겠어. 내 등장을 기대하라고. 안녕. 혹시 남십자 무술대회에 참가하러 왔어? 어, 너희도 참가 신청했니? 그럼 일단 신청 규칙부터 알아보는 게 좋을 거야. 남십자 무술대회는 아무나 참가할 수 있는 대회가 아니거든. 무술대회에선 권법뿐만 아니라 무기도 사용해서 실력 없는 사람이 참가했다가는 크게 다칠 수 있어.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건 누구도 원하지 않잖아? 맞아, 그 규칙이라면 우리도 들었어. 근데 당신은 유명한 사람인 거야? 난 전에 클호암 자유격투대회에서 2등이었다네. 정식 대회 같진 않은데. 그럴 리가. 설마 못 들어봤나? 자주 열리는 대회라고. 내가 2등 했을 때도 수십 명의 참가자가 있었단 말일세. 그거 말고도 천암군을 도와 보물사냥단을 잡은 적도 있어. 법을 무시하고 날뛰는 놈들을 2명이나 혼내줬다고. 한밤중을 틈타 내 물건을 훔치려 하다니, 건방진 놈들. 그때 왼손 어퍼컷으로 갈비씨 얼굴을 가격하자 그는 휘청거리며 뒤로 물러났어. 그러자 옆에 있던 뚱부가 칼을 꺼내더라고. 하지만 난 전혀 겁먹지 않았다네. 돌려차기를 한방 먹이니까 칼이 날아가서 천장에 박혔지. 그렇지. 맨손으로 2명을 상대했지만 난 전혀 밀리지 않았어. 좀 다치긴 했지만 결국 두 놈을 제압해서 천암군에 보냈지. 그걸로 표창까지 받았다고. 우리한테 보물사냥단 네다섯 놈을 동시에 상대하는 건 일상다반사인데. 응응, 우리 다른 곳에도 가보자. 경기장에서 만나자고. 난 젊은이에게 절대 지지 않아. 안녕. 너희도 남십자 무술대회에 참가하러 온 거야? 응. 사부님께서 무예를 갈고 닦으려면 실전에서 많은 경험을 쌓아야 한다고 가르쳐주셨거든. 훈련 삼아 대회에 참가하는 것도 있지만 그 주인 없는 신의 눈도 정말 갖고 싶어.
맞아. 신의 눈이 있으면 우린 사부님의 가장 자랑스러운 제자가 될 수 있을 거야. 와, 사부님이 엄청 대단한가 봐. 유명한 사람이야? 맞아. 사부님은 영산파의 창시자야. 아주 대단하셔. 나와 내 후배들 모두 영산파의 계승자고. 그럴만해. 아직 설립된 지 얼마 안 됐거든. 사부님의 명성엔 훨씬 못 미치지. 그분은 무학의 거장으로 수많은 무술을 창조하셨는데 사부님의 영향을 받은 문파가 좋게 10개는 넘는데. 그리고 사부님이 영산파에서 전수하시는 게 바로 화경이란 무술이야. 화경? 화경은 일종의 기공술로 주변의 원기를 이용해서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도 외부의 공격을 무력화시킬 수 있지. 예를 들면 우리 사부님은 상대의 권법을 비틀어버리거나 날아오는 돌의 방향을 바꾸실 수 있어. 도전자를 아예 날려버린 적도 있다니까? 가능하긴 한데 엄청 어려워. 우리도 아주 오랫동안 수련했지만 수박 겉핥기 정도고 능숙하게 사용하지 못해. 우리가 소질이 부족한 탓에 빨리 터득을 못하는 거겠지. 이러다간 곧 학비도 못 내겠어. 왜? 학비도 내야 돼? 당연하지. 사부님이 얼마나 바쁘신데 직접 지도를 받으려면 성의 표시를 해야 하지 않겠어? 하지만 아무리 지도를 받아도 발전이 없어서 사부님 표정도 말이 아니더라고. 들어보니까 고아파에 신의 눈을 가진 사람이 들어오면서 무학에 엄청난 진전이 있었다던데. 만약 우리가 신의 눈을 가져간다면 사부님도 좋아하실 거야. 괜찮아. 생각나는 방법은 다 해봐야지. 그냥 기다린다고 상황이 좋아지는 것도 아니고. 맞아. 성공만 하면 영산파라는 이름이 역사책에 길이 남을 거야. 그때가 되면 모두가 우리에게 환호하겠지? 리월 최고의 문파가 되는 것도 불가능한 일이 아니라고. 그래, 경기장에서 승부를 가리자. 자신만만한 사람도 있고 속아서 온 사람도 있고 실력이 평범한 사람도 있는 것 같네. 갑자기 네가 엄청 대단해 보여. 히히, 빨리 신청하러 가볼까? 경책산장 팔씨름 챔피언? 이 경력은... 그냥 통과시키자. 다음 분 성함을 말씀해주세요. 설마 당신은? 잘못 들은 거 아니지? 정말 그 사람인가? 어? 그 사람한테 신의 눈이 없다고? 무술대회에 참가하러 오다니. 잠깐 확인 좀 할게요. 당신이 리월항에서 마신을 물리친 그 여행자 맞나요? 헐, 대박! 성신의뢰에서 각청님과 대하던 그 사람이야! 가서 사인받아도 되나? 이 무술대회는 신의 눈이 없는 사람만 참가 가능한 거 알고 계시죠? 정말요? 하지만 소문엔 당신의 전투 능력이 위험한 상황을 여러 번 헤쳐나갈 만큼 뛰어나다고 하던데요. 마신이든 우인단이든 당신의 상대가 아니라는 말도 있고요. 으이, 정말 없다니까! 못 믿겠으면 직접 찾아봐! 죄송해요. 의심하려던 건 아니에요. 영웅님이 거짓말을 하실 리 없죠. 그럼 경력을 말씀해 주시겠어요? 형식적인 거지만 말해주시면 제가 등록하기에도 편하고. 마신 5세를 물리친 건 알고 있는데 혹시 다른 것도 있나요? 우인단 집행관인 타르탈리아랑도 싸웠다고! 뭐? 어차피 우승은 여행자네. 지금 경기를 그만두기엔 늦었으려나. 아, 알겠어요. 이 정도면 충분해요. 이렇게 화려한 경력은 처음 보네요. 등록되셨습니다. 이제 상품을 설명해드릴게요. 영웅님이라면 분명 이 대회에서 우승하고 신의 눈을 얻으려고 오신 거겠죠? 그것 때문에 온 거 아니야. 북두가 우승만 하면 우리를 이나즈마에 데려가 주겠다고 했어. 추가 상품이 있다고? 처음 듣는 얘긴데. 내 생각엔 북두님이 좋은 조건을 제시해서 저런 영웅을 모셔온 것 같아. 그런데 이나즈마 같은 위험한 곳에 가려고 하다니. 아하, 북두 대장과 조건을 미리 상의하고 오셨군요. 역시 영웅님은 다 계획이 있군요. 아무튼 이제 곧 예선 경기가 시작될 거예요. 먼저 가서 준비하고 계시면 됩니다. 참! 이 무술대회는 신의 눈을 가지고 있으면 참가할 수 없겠잖아? 네가 신의 눈이 없긴 하지만 티바트 사람들은 신의 눈을 가져야만 원소의 힘을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오해받지 않게 시합 중엔 원소의 힘을 사용하지 않는 게 좋겠어.
이 정도 상대라면 원소의 힘 없이도 충분히 이길 것 같아. 그럼 빨리 가자. 페이몬이 응원할게. 자신만만해 보이네요. 지금 당장 경기를 시작하실 건가요? 그럼 저랑 같이 경기장으로 들어가시죠. 가장 주목받는 선수의 첫 경기가 시작됐군. 네가 그 영웅이었어? 내가 어떻게 이겨? 일반인보다 약한 것 같은데 대체 저 근자감은 어디서 온 거지? 뭐 어쨌든 이겼으니까 북도한테 가보자. 뭔가 할 말이 있는 것 같았어. 역시 내가 선택한 최우수 선수답군. 가자, 너도 봤지? 쓸데없는 움직임 하나 없이 아주 깔끔하게 이겼어. 네, 근데 상대방이 다치지 않게 힘을 좀 뺀 느낌이었어요. 나도 크고 작은 전투를 수없이 겪었지만 이번 한 경기만 봐도 실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확실히 알겠어. 그러니까 칭찬을 아낄 필요 없다고. 칭찬이라 뭐가 좋을까? 제법이군. 뭐 됐어? 네 시로 흥 좀 돋으려고 했는데 역시 널 곤란하게 하는 게 아니었군. 사실 아까 참가자들이 다 몰려와서 리월의 영웅이 대회에 참가할 줄은 꿈에도 몰랐다고 하더라. 그래서 신청자도 엄청 늘었지. 그중엔 실력이 뛰어난 자들도 많은데 다들 너와 겨뤄보고 싶어해. 그래서 생각해봤는데 너한테 우승 후보에 걸맞은 대우를 해줘야겠어. 네가 일반 선수와 싸우면서 체력을 소모하지 않았으면 좋겠거든. 너도 더 격렬한 전투를 기대하고 있을 테고. 그래서 널 바로 준결승에 진출시킬 거야. 왜? 방금 예선이었는데 바로 준결승으로 가도 되는 거야? 그게 북두누님의 성격인걸 아무도 못 말려. 게다가 실력으로 봐도 준결승까지 가는 건 문제없을 거고. 그건 나도 동의하는데. 그럼 다른 참가자들 경기부터 보자고. 너한테 도전할 자격 있는 사람이 어떤 녀석인지 확인해봐야지 않겠어? 드디어 시작이군. 오늘의 하이라이트! 누님이 이 경기를 엄청 기대하고 있나 봐. 북두 누님이 이렇게 흥분하는 건 정말 오랜만에 보네. 네 상대는 온갖 시련을 뚫고 준결승까지 오른 베테랑이야. 실력으로 너한테 상대도 안 되겠지만 그래도 방심하지 마. 그래, 네가 그 뇌우를 돌파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지켜보겠어. 자, 얘기는 여기까지 하자고. 관중들 목 빠지겠어. 무술대회 접수원을 찾아가 봐. 그녀가 널 경기장으로 데려다 줄 거야. 당신의 준결승 상대는 지명도가 낮지만 엄청난 다크호스예요. 당신의 실력을 의심하는 건 아닌데 그래도 만반의 준비를 하시는 게 좋을 거예요. 얘가 이런 수준의 경기에서 질 리 없다고. 좋아요. 그럼 들어갈까요? 드디어 모두가 기다리던 대망의 준결승전! 영웅과 다크호스라 과연 누가 이길까? 성품엔 관심 없어. 너와 같은 강자랑 싸울 수 있는 걸로 충분해. 땀을 쫙 뱉더니 좋네. 인정해. 널 따라잡으려면 분발해야겠군. 야, 맞아. 정말 아슬아슬했다고. 아저씨한테 신의 눈이 있었다면 장난 아니었을걸. 어렸을 땐 나도 신의 눈이 갖고 싶었어. 다들 강해지면 기회가 있을 거랬지. 하지만 얻지 못했어. 나중에 흥미가 떨어지고 보니까 근육만한 게 없더라고. 신의 눈을 가진 사람과 싸워서 이긴 적도 있지. 신이 준 힘 따위 부럽지 않아? 왜? 그럼 임자 없는 신의 눈을 노리고 온 게 아니란 말이야? 그래, 난 그냥 누가 더 강한지 겨뤄보고 싶었던 것뿐이야. 패배만이 힘의 차이를 깨닫게 하고 성장할 기회를 주지.
그러니 모처럼의 패배에 기쁠 수밖에. 역시 진정한 실력자는 허세쟁이들과는 달라. 다음에 기회되면 다시 한번 겨뤄보자고. 그땐 더 강해져 있을 테니까. 맞다! 결승전엔 누가 올라오는 거야? 아저씨보다 강한 사람이야? 그건 모르겠는데 엄청 빠르다고 들었어. 방심해서는 안 돼. 아, 가버렸어. 결승전 상대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자. 아무래도 진지해야겠어. 자네 역군. 경기 정말 재밌었어. 난 세 번째 경기에서 탈락했지 뭔가. 딱 한 경기만 더 버텼으면 좋았을걸. 아, 맞다! 결승전엔 누가 올라오는지 알아? 아저씨보다 강한 사람이야? 날 떨어뜨린 그 사람이야. 몸놀림이 재빠른 데다가 상대의 허점을 기가 막히게 잘 찾아내더라고. 조금 실수했을 뿐인데 바로 패배해버렸지. 내가 체격이 이래서 힘겨루는 건 자신 있는데 민첩한 걸로는 당연할 수가 없어. 하지만 그 사람이 아무리 빠르다 한들 네 실력엔 한참 못 미칠걸. 어? 너네 사형은? 화경 기술로 주먹을 받아내려다가 코를 직방으로 맞고 피를 엄청 흘렸어. 상대방도 당황해서 왜 안 피했냐고 물어봤는데 비틀거리느라 대답할 정신도 없는 것 같더라. 왜 안 피했냐면 그게 바로 영삼파의 무술이니까. 아직 숙련이 안 됐을 뿐이야. 말도 마. 다친 사형을 겨우겨우 부축해서 비항하는 배에 태우고 와서 보니까 내 차례가 끝나 있었어. 사부님한테는 말씀 못 드려. 말씀드렸다간 엄청 혼날 게 뻔해. 미안해. 너희한테 하소연하는 게 아니었는데. 아무튼 지금 너무 정신없어서 나한테 뭘 물어봐도 답해줄 수 없을 거야. 알겠어. 네 사형이 무사하길 바랄게. 너도 기운내. 그래, 고마워. 쓸만한 정보는 없는 것 같네. 우리 북두한테 가서 물어보자. 분명 뭔가 알고 있을 거야. 훌륭해. 칭찬이 아깝지 않은 실력이군. 네가 낯설어하는 게 느껴졌어. 그 바람에 전투에서 불리해졌고. 하지만 금방 태세를 가다듬고 이겼잖아. 정말 대단한 실력이야. 사실 모래랑 호흡 소리를 듣고 알아차렸는데 딱히 자랑거리는 아니야. 이 정도는 북두 누님도 알 수 있을 테니까. 맞는 말인데 난 소리가 아닌 경험으로 아는 거야. 너한텐 꽤나 신선한 경험이었지? 근데 결승전 상대는 어떤 사람이야? 준결승전 상대보다 강해? 꼭 그런 건 아니야. 결승전에 진출하는 사람은 강하다기보단 뭔가가 특출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지. 그는 몸놀림이 재빠른 데다가 첫 보기에도 실전 경험이 많아 보였어. 왜? 혹시 못 당해낼까봐 걱정되나? 그렇다면 나한테 좋은 생각이 있어. 우선 조용한 곳으로 가자. 전에는 말을 안 했는데 사실 난 이나즈마에서 떠돌이 무사였어. 그건 네 옷차림만 봐도 알 수 있어. 근데 말하는 걸 보면 너 칼부림 할 것 같진 않고. 문으로는 책을 읽을 수 있고 무도로는 검을 들 수 있지. 먼 길을 떠도는데 기술 하나라도 더 늘면 좋지 않겠어? 내 무예가 뛰어나다고 자만할 순 없지만 대륙 각지에서 여러 고수를 만나봤거든. 네 결승 상대의 기술에 대해서도 대충 알고 있단 말이지. 네 실력이라면 내가 힌트만 살짝 줘도 이길 수 있을 거야. 이봐, 잠깐. 그럼 반칙 아닌가? 정보 수집도 대결의 일부이니 반칙이라고 할 수 없죠. 이들이 몬드에서 오는 동안 수많은 전투에서 이길 수 있었던 건 단순히 용기 때문만은 아닐 테고요. 맞아, 맞아! 응? 잠깐! 우리가 몬드에 갔었다는 얘긴 안 한 것 같은데? 자연에 너희의 흔적이 남는 것처럼 자연도 너희에게 특별한 냄새를 가져다 주지. 하지만 그 냄새는 어디까지나 힌트일 뿐 본질을 알려주진 못해. 그래서 아직 궁금한 게 산더미야. 날 따라와. 경기에 뒤풀인 셈 치자고. 여긴 아무도 없으니까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볼게. 너 사실 원소의 힘도 잘 다루고 다룰 줄 아는 원소도 여러 가지지? 으아, 처음부터 말에 뼈가 있는 것 같더라니. 진작 눈치챘나 보네. 경기장에서 말했다가 다른 참가자들이 듣게 되면 쓸데없이 오해만 생길 테니까. 너도 그럴까봐 경기 중에 아슬아슬한 상황이 와도 원소의 힘을 쓰지 않았던 거지?
내가 보고 들을 수 있다는 건 시적인 표현이 아니라 사실이야. 난 어렸을 때부터 자연에서 정보를 얻을 수 있었어. 바람의 숨소리나 나뭇잎의 속삭임 같은 게 들렸지. 너한테서도 비슷한 소리가 들렸을 뿐이야. 믿기 힘든 얘기지만 거짓말 같진 않아. 너희에 비하면 내 능력은 아무것도 아니야. 신의 눈 없이도 다양한 원소의 힘을 다루는 인간이라니. 게다가 냄새가 무척 복잡한 어디서 온지 모르는 신비한 생물도 있어. 흥! 날 냄새로 평가하지 말라고! 그런 복합적인 원소의 힘을 어떻게 얻었어? 이해하기 어렵네. 그럼 원소의 힘을 실전에서 사용하는 법은 어떻게 하는 거지? 헤이, 내가 생각나는 걸 말했을 뿐인데 뭘. 와, 긴 여행에서 다양한 일들이 있었지. 그 경험을 되돌아보고 많은 걸 깨달으면서 얘가 저절로 습득한 거야. 헤이, 사실 나도 무슨 원리인지 몰라. 어쩌면 이렇게 이해할 수 없는 거야말로 신과 신의 눈의 본질일지도 모르지. 하지만 역시 네가 원소의 힘을 쓰는 걸 직접 보고 싶어. 뭔가 알게 될지도 몰라. 그렇게 얻은 정보는 너한테도 알려줄게. 그럼 공평하지? 그럼 저 옆에서 한번 도전해봐. 실력에 흠잡을 데가 없잖아? 네 결승전 상대가 아무리 빨라도 널 이길 순 없을 거야. 결승까지 오른 그 참가자는 페이스 조절과 균형 잡기에 뛰어나서 평범한 사람이라면 못할 동작들을 구사해내. 그가 여기까지 올라온 건 모두 기습 덕분이야. 즉, 약점만 조심하면 위협적인 공격은 없을 거란 말이지. 고맙긴. 말도 안 되는 능력을 보여줬는데 감사 인사는 이쪽에 해야지. 매번 알 수 없는 상황들을 마주치다니 정말이지 신비한 세계야. 신의 눈에 유난히 집착하는 것 같네. 넌 이미 신의 눈이 있는데 왜 굳이 원소의 힘과 신의 눈의 관계를 밝히려고 하는 거야? 내가 알고 싶은 건 신에게 있어서 신의 눈이 갖는 의미야. 그리고 신이 인간에게 신의 눈을 부여하는 이유도. 아, 미안. 너희가 못 알아들을 얘기만 늘어났네. 너희가 신비한 걸 보여줬는데 나도 보답을 해야겠지? 이나즈마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으면 물어봐. 다 알려줄게. 그게 궁금하다고? 그럼 좀 더 자세히 설명해줄게. 너희도 알다시피 지금 이나즈마엔 안수령이 내려졌어. 신의 눈은 신이 내린 선물인데 지금은 받았다가 영문도 모른 채 도로 뺏기고 있고 심지어 죽는 사람도 있어. 일곱 신이 각자의 기준대로 신의 눈을 부여했다면 오늘날 번개의 신은 그 기준을 의심하는 게 아닐까? 오랫동안 새로운 번개 원소의 신의 눈이 나타나지 않은 건 어쩌면 라이덴 쇼군의 태도를 보여주는 걸지도 몰라. 되게 제멋대로인 신인가 보네. 내가 알기로 그녀는 영혼을 추구한 신이야. 자신이 생각한 바를 자비 없이 이뤄내지. 리월의 계약은 리월의 중생들을 위한 건데 이나즈마의 영혼은 과연 백성들에게 뭘 가져다 줄까? 갇혀있는 이나즈마 사람들의 생활이 어려운 것만은 확실해. 듣고 보니까 꼭 너희가 만났다던 신이 할 법한 짓이잖아. 어? 번개의 신을 만났다고?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하는 건 우리뿐. 쇼군은 절대 변하지 않아. 그녀를 찾고자 한다면 그녀는 영원히 그곳에 있을 거야. 언젠간 나도 그녀에게서 영원의 답을 얻을 수 있겠지.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네. 이제 곧 결승전이 시작되겠군. 아, 그러게. 이나즈마 얘기하느라 경기를 잊고 있었어. 더 볼 일 없으면 이만 돌아가자. 그래, 그럼 바로 출발하자. 과연 누가 신의 눈을 손에 넣을지 기대되는걸? 왜 코빼기도 안 보이지? 됐다. 그냥 너부터 입장하는 게 좋겠군. 자자, 다들 조용하고 집중해줘. 드디어 짜릿한 남십자 무술대회 결승전이야. 수차례의 대결 끝에 드디어 두 선수가 이 순간까지 올라왔지. 먼저, 이쪽은 다들 본 적은 없어도 명상은 익히 들어봤을 거야. 바로 마시노세를 벌벌 떨게 만들고 우인단 집행관도 움찔하게 만든다는 이방에서 온 리월의 영웅! 우와! 못 빠져라, 기다렸다고. 준결승전에서 다들 이 친구의 멋진 경기를 봤겠지? 오늘 결승에선 분명 더 대단한 모습을 보여줄 거야. 상대 선수는... 아직 안 온 것 같군. 대체 어딜 간 거야?
결승전이라 이전 시합들처럼 기권이라고 판정해버릴 수도 없고. 미안 미안. 다들 조금만 더 기다려줘. 어찌됐든 기다려도 안 오면 이번 결승은 미루는 수밖에. 잠깐, 뭔가 좀 이상한 것 같아요. 상품을 좀 확인해봐야겠어요. 그 신의 눈을 넣어둔 상자 말이에요. 너도 우리랑 같이 가자. 어디 보자. 어? 신의 눈이 진짜 안 보이네? 누가 훔쳐간 건가? 이런 벌건 대낮에 도대체 누구지? 게다가 언제 가져간 건지도 모르겠어. 하! 흥이 오른 사이에 감히 내 빈틈을 노리는 놈이 있을 줄이야. 괜찮아요. 제 아무리 기똥찬 방법이라도 자연의 눈을 속일 순 없죠. 훔친 지 얼마 안 된 모양이군요. 아직 멀리 못 갔어요. 신의 눈은 제가 약속한 상품인데 보관을 잘못한 건 제 잘못이죠. 제가 책임지고 회수할게요. 네가 그렇게까지 말하니 어쩔 수 없지. 난 여기서 대회를 보러 온 관중들에게 상황을 설명할게. 참, 너도 같이 가자. 그치만 여긴 섬이잖아. 대체 어디로 쫓을 건데? 날 따라와. 곧 바람이 올 것 같아. 윈드필드? 마침 바람이 불어오고 있어. 지금이 절호의 찬스야. 바람을 타고 올라가서 다음 단서를 찾아보자. 그나저나 어떻게 상품을 확인할 생각을 한 거야? 훔쳐가는 소리를 들었거든. 그럼 왜 안 말렸어? 차차 알게 될 거야. 바람이 계속 앞으로 인도하고 있어. 녀석은 맞은편 해안에 있을 거야. 또 소리 들었어? 도대체 무슨 소린데? 엄청 못줄대는 소리랄까? 이쪽이야. 날 따라와. 길에 매복해 있을 수도 있어. 너라면 이미 대비했겠지? 왔군. 형제들이여, 돌격하라! 보물사냥단. 역시 내 예상대로네. 그렇다면 길 좀 내주시지. 나보다 더 빠른 사람이 있을 줄이야. 도망치려고 배도 준비했는데 눈 깜짝할 사이에 따라잡히다니. 배가 빨라도 바람의 속도와 견줄 수 없지. 바람? 이게 뭔 소리야? 아, 알겠군. 신의 눈에서 나온 능력이지? 제기, 나도 신의 눈이 있었다면, 아니, 이 신의 눈을 빛낼 수만 있었다면 날 쫓아올 수 없었을 텐데. 신의 눈과는 상관없어. 군중 속에서 자취를 감추는 건 자신이 있을지는 몰라도 자연의 시선을 따돌리는 법은 모르는 것 같네. 그리고 도주 경로도 허점투성이었어. 바람을 따라오던 길에 당신의 의기양양한 웃음소리도 들리더군. 즉 당신은 궤도의 세 가지 신조인 신속, 은밀, 우아, 이 모든 게 없다는 거지. 너... 하지만 더 실망스러운 건 당신 손에 있는 신의 눈의 상태야. 역시 신의 눈은 아무 소원에나 반응하는 게 아니었어. 그래 그래, 이번엔 내가 졌다고 치자. 이 신의 눈에 얼마나 눈독을 들여왔는데 이번 무술대회엔 다 형편없는 놈들만 나온다고 해서 신청하고 결승까지 올라왔어. 결승전에서 우리랑 붙을 놈이 너였구나. 내 실력으로라면 우승은 따놓은 당상이었는데 갑자기 너희가 나타난 거야. 준결승전에서 널 보고 진작에 승산이 없다는 걸 알았지만 여기까지 와서 어떻게 신의 눈을 포기하겠어? 짬으로 안 될 건 뻔하니까. 북두와 너에게 시선이 쏠려 있을 때 내 본업의 기술을 좀 사용했지. 단단히 준비했다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잡혀버리다니. 막을! 억울하다고. 정말? 좋아, 두말하게 없기다. 어차피 그건 내가 불러도 깨어나지 않는 그저 쓸모없는 껍데기일 뿐이었어. 그렇게는 못하지. 바다의 규칙에 따르면 도둑질은 팔을 잘라 죄를 물어야 한다고. 너무하잖아. 게다가 넌 대회의 상품을 훔친 것도 모자라 시합에서 도망쳐 남십자함대 북두대장의 체면을 구겼어. 그러니까 뜨겁게 달군 쇠로 얼굴에 도둑이라고 새겨야 공정하겠네? 이봐, 너무 잔인하잖아. 젠장, 이렇게 악랄한 놈이라니. 이거 더 말해봤자 입만 아프겠군. 나랑 한판 붙자. 제기라. 싫어, 제발 글자 많은 새기지 마. 살려줘. 생사의 갈림길에서 최선을 다했는데도 신은 깜깜무소식이군.
신의 눈은 여기 두고 썩 가봐. 마음이 바뀌었어. 당신의 죄는 눈감아주지. 뭐 설마 죗값을 달게 받고 싶기라도 한 거야? 나야 상관없지. 이런 무사도 정신의 각오는 칭찬할 만하군. 아니 그럴리가. 넓은 아량 정말 고마워. 뭐야, 너 괜히 겁만 준 거야? 그런 괴상한 취미는 없어. 놈이 신의 눈을 가지고 있는 동안 최후의 가능성을 시험해봤을 뿐이야. 사람이 궁지에 몰리면 초인적인 힘이 발휘된다고 하잖아. 그게 신의 눈을 밝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었지. 아쉽게 아무 일도 안 일어났지만. 꺼진 신의 눈이 다시 밝혀질 수 있을지 알고 싶었을 뿐이야. 그가 신의 눈을 훔쳐갔다는 걸 알았을 때부터 실험해보기로 마음먹었거든. 그리고 예전부터 갖가지 방법을 시도해봤어. 임자 없는 신의 눈이 다시 빛을 발한다는 건 전설로만 들어왔지만 여러 원소를 동시에 다룰 줄 아는 널 보고 불가능이란 없단 생각이 들었지. 자, 너도 한번 해봐. 내가 원하는 답이 나올지 실험해보자고. 그닥 특별한 반응은 없는 것 같은데? 그렇구나. 너도 안 되는 거였어. 괜찮아. 예상하고 있었거든. 그럼 이 신의 눈은 계속 나와 함께 할 수 있겠네? 맞아. 그 신의 눈이 그렇게 특별한 거야? 그걸 설명하려면 옛 친구 이야기를 해야 해. 그는 내 친구였어. 어느 날 그가 무상의 일태도에 대해 아냐고 묻더라고. 이에 난 신의 벌이 내려질 때만 볼 수 있다고 했지. 그건 라이덴 쇼군의 궁극적 무예이자 최강의 상징이야. 하지만 그는 그 일격을 넘어서지 못할 건 없지. 언젠간 뇌정의 맞설 자가 나타날 거야 라고 했어. 후에 안수령이 내려졌고 사람들의 소망은 점차 영혼을 쌓는 벽돌로 변했지. 그렇게 도처를 떠돌고 있는데 친구가 안수령 집행자에게 어전시합을 신청했다는 걸 들었어. 어전시합은 장엄하고 참혹해. 패자는 신의 벌을 받고 승자는 새로운 기회를 얻게 되지. 아마 자신보다 적합한 사람은 없다고 생각했나 봐. 무상의 일태도를 받아내는 게 그의 평생 소원이었으니까. 하지만 내가 천수각에 도착했을 때 시합은 끝나 있었고 신의 벌을 받은 그의 검이 떨어지는 소리만 들렸어. 그게 바로 그가 보고 싶어하던 빛이었지. 마지막 순간 그는 어떤 표정이었을까? 생각할 겨를도 없이 난 그 빛바랜 신의 눈을 갖고 도망쳐버렸어. 친구의 뜨거운 소망을 차디찬 신상에 박히게 할 수는 없었거든. 지금 내가 하는 모든 게 무의미할지도 몰라. 하지만 떠돌이 무사의 일생은 여행의 의미와 길가의 경감뿐 아니라 가슴 속에 도도 같이 품고 있는 거니까. 카즈하. 마음 가는 대로 했을 뿐이야. 자, 이제 돌아갈 시간이야. 그럼 다시 한번 바람을 인도해 줄게. 왜? 북두 여기 없어? 배로 돌아갔나? 북두 대장이라면 은광님께 불려갔어요. 아마 이번 남십자 무술대회 규모가 보고한 것보다 커져서 못 본 척 넘어갈 수 없었겠죠. 대장은 시시한 여자라고 욕하시면서 리어랑으로 가셨고요. 은광님이랑 이런 트러블쯤은 자주 있잖아요. 근데 대장은 우승자를 못 보고 간 게 제일 아쉽나 봐요. 가기 전까지 계속 푸념하시던걸요? 사실 신의 눈을 훔친 사람은 바로 결승전 참가자였어요. 이길 자신이 없어서 상품을 훔쳐야겠단 사악한 생각을 품었던 거죠. 일이 이렇게 됐으니 이번 남십자 무술대회의 결과는 이미 결정난 것 같네요. 그렇군요. 그럼 규칙에 따라 그 사람은 자격이 박탈되고 우승자는 영웅님이 되겠네요. 괜찮아요. 그야말로 명실상부인걸요? 그럼 특별히 준비한 우승상패를 드릴게요. 그럼
지금은 누님이 안 계시지만 사건의 전말을 말씀드리면 분명 약속을 지키실 거야. 하지만 이나즈마로 가는 바닷길은 아주 험해. 폭풍우가 쉴 새 없이 몰아치거든. 끝없는 폭풍우도 사실은 라이덴 쇼군의 쇄국 의지를 나타내지. 7명의 집정관 중 한 명이잖아. 리월의 모락스가 바위창으로 고운각을 만들어냈듯 라이덴 쇼군이 영원한 폭풍을 일으킨 것도 그리 놀랄 일은 아니지. 어쨌든 이나즈마로 가려면 사조성호도 시간이 좀 필요해. 준비가 다 되면 너희에게 알려줄 거야. 그동안 나도 리월의 광활한 대지를 돌아다니며 신의 눈을 깨울 수 있을지 살펴보려고. 고마워. 우리가 각자의 여정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게. 마지막으로 경고 하나 하자면 끝없는 뇌우의 건너편엔 가장 힘든 여정이 기다리고 있을지 몰라.